괄목상대 일취월장.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않아. 다음 라운드 이거 뽑은데. 은근 센데 폭탄이 있어서 이길 것 같기도 하고. 아, 미친놈아. 개못 싸우는 거 봐요. 아니! 하지만 괜찮아. 이렇게 못 쌌다는 건 황금 카드를 준다는 뜻이죠. 이래 놓고 황금 카드도 안 주면 자, 양아치야. 짜잔. 돌아오셨군요. 방금 좀 어떤가요? 짜잔.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. 아니면 요거를 팔고 용야물을 버리고 요거 하자. 지금 용야물 욕심 부릴 때가 아니야. 팔고 이렇게 하자. 빗송도 괜찮은데 지금은 저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립은. 아, 그만 좀. 아, 좀 심하네, 아까부터. 와, 때리는 꼬라지 보세요. 섭섭해. 제발. 꼴꼬랩이긴 하지만 놔놓고 바로 위야. 체력 1차이야. 자, 제발. 페어. 아, 이런 거를 지금 사야 되는데. 일단 아랑카. 한 번만 더 볼까? 진짜?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. 일단 요 정도면은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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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립은 안 찾고 육성 찾을 수 있어. 육성 지금 너무 오만가? 어, 이긴 것 같은데. 이거 이긴 것 같은데. 별거 아닌데. 아, 좀 그 아니 진짜 너무 심하지 않아요? 아니 무슨 섭섭해. 이겼다. 이거 이겼다. 야, 이거 볼바른 언판단. 그냥 5성 찾을까? 그냥 5성 찾자. 왜냐면 6성 찾으면 이번 턴에 영능 못 누르거든. 아, 딱 돼. 어, 미안하다. 아, 참. 근데 얘 별거 없는데? 같은데? 좋은 전략이군요.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네. 5성 발견해 제발. 립은? 얘 아니면 얘야. 얘는 전함은 발동 안 하니까. 서슬송곳니가 그나마 고철은 요새 찌끄리기 안 나는 서슬송곳니.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. 그냥 골드를 주자. 야, 됐어, 가. 이제부터 세지면 돼. 계속 가시죠. 어쨌든 4, 4버프 봤거든요? 용 두 마리여도 2, 2버프 두 개, 4, 4버프라서 은근세, 은근세.
괜찮아, 죽진 않을 듯. 죽진 않아, 죽진 않아. 아, 야, 이거 잡아야 돼, 이거 잡아야 돼. 아, 이거 잡아야 돼. 안 돼, 불안 잡아야 돼, 이 새끼야! 불안을 잡으라고! 어? 이러면 이겼는데? 어, 무슨 뭐 다 했어? 어, 뭐야? 잘 싸우네? 이런 큰 그림,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. 어? 이건 레버 펴도 되지? 용. 어? 야 잠깐만. 야 용 이거 좋고 누저스를 팔자. 근데 이거 두 개 더 팔고 이거 사고 싶은데 얘 황카고. 야 얘는 팔아도 되는데 얘를 팔기가 너무 아깝거든? 요거 세 개 팔고 요거 살까? 그럼 자리 비는데. 자 여기까진 맞아. 여기서 이거랑 이거, 얘가 덤이니까 이거랑 이걸 팔고 요걸 갖고 오는 것도 좋고 그게 너무 무서우면 그냥 잠그는 정도건 요거 정도 살만하거든? 근데 올인해서 키우면 좋은데 얘가 그래봐 2 버프 더 받는 건데 죽을 것 같아서 난 이거 잠글래요. 안전하게 하자. 나 맨날 이렇게 욕심부리다가 가거든? 그래 은근히 세잖아 이거 봐. 이거 토고액을 두 장이라 재수 없으면 죽어요. 나이스. 더미 시너지, 더미 시너지. 야 이거 저거 안 했으면 졌다. 저거 안 했으면 졌다 그죠? 와 이거 팔았으면 졌다. 잘하셨어요. 계속 압박하시죠.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. 어? 자 슬슬 꺼져봐. 지를 땐 질러야 한다는 게 제 지론이지요. 요걸 팔아야겠죠? 아 요 황카 받침 참 좋은데 요걸 팔아야겠죠? 야 은근 세졌는데? 와 갑자기 세졌어. 히드라 잠깐만 불안해. 아 다행이야. 다행이야. 히드라 진짜 이쪽 쳤으면 진짜 나 욕했어. 얘가 아 근데 이거 몰라. 독성 잡았고 그렇지 이겼지. 잘 가라 마나스톰. 너의 시대는 끝났다. 니노의 시대가 온다. 지금 랩업 눌러도 될 것 같은 게 여기서 뭘 추가하고 뺀다고 더 세지고 셀 게 없어. 나는 랩업 하는 게 맞는 것 같아. 이 녀석은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. 내가 얘기를 이기려면 구울 쓰고 나디나 쓰면서 나는 버프 키우고 해야 돼. 목표는 2등. 요거 하나로 난 버텨야 돼. 오케이 안 터졌고 가져간다. 뭐 다 먹었어. 아, 그렇지 가. 좋아. 좋아. 오, 근데 이 정도면 잘 싸운 느낌인데? 얘가 여기 치고. 그렇지. 이거는 아, 얘가 안 좋네. 아, 뭐 하는 거야? 여기 저기 여기 여기. 그렇지. 그렇지. 그렇지 킹승무. 나이스 맨. 잘 싸웠어. 굿잡! 근데 노즈를 만났다. 조졌다. 이거는 나디나 찾자. 전판에 너 뭐하고 있었니? 일단 나디나. 뭐 요런건 생각도 하지 마세요. 구울도 좀 느낌 있었는데 구울 벗겨서는 그냥 힘내서 밀릴 것 같아. 파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. 이거 정도 하면 잠글만한데.
아 엄청 잘 컸는데 웬만하면 요거 하나로 다 잡아먹을 수 있는데 독성 천보야. 어 뭐야 독성 하나밖에. 아 세네. 아 천보를 벗겨놓으라고. 천보를 벗겨놓으라고. 불안 잡고. 그렇지. 그 다음 비싼 게 뭐야. 그렇지 그렇지 안 죽었다. 나이스. 이러면 나 덤이다. 내가 라판 만나고 얘 만났으니까 덤이다. 그럼 나 2등은 됐다. 얘 덤이한테 졌다. 너 잘 됐다.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. 아 이거 늦은 것 같은데. 근데 왜 샀지? 습관적으로 사버렸네. 성이 보이기 시작했다. 다음에 만났을 때 난 이번과는 다를 거야. 괄목상대 일취월장. 요거나 요거 페어 풀면서 세 개 페어 풀면서 구울 찾기. 야 잠깐만 뭐하는 거니 지금. 그렇지? 미쳤나봐 게임이. 아니 이거 왜 산 거야. 하지만 2등. 아니 근데 이게 2등. 아 미치겠네.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해. 어차피 살아남았어도 2등이었을 거야. 공동 2등이냐 단독 2등이냐의 차이야.